안녕하세요. 공정위 대변인실 영상 제작 담당자 1, 2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 기운이 물씬해서 오늘은 기분 좋은 일탈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희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와요. 네, 감사합니다. 본격 조태 브이로그 회사여 자릴 거라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펜션에 가서 힐링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장부터 보는 게 국룰이죠. 어, 이거 뭐야? 오. 야, 이거 대요 씨. 엄청 큰데? 누가 사자. 자, 도착. 계룡산에 있는 한적한 펜션에 도착했네요. 양이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네요. 평일이라 그런지 저희가 두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방은 복층 숙소로 잡았는데요. 3월 말까지는 비수기여서 숙박비도 저렴하네요. 편의점에서 샀는데 맛있어요. 쫄깃쫄깃하고.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샀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왔어요. 응가를 위해서? 그렇죠. 김치. 짜란. 유계량이 최고입니다. 나는 과자면 이 과자를 먹는 거야. 이 크기가 옆에 지금 콜라죠. 1.5리터면 훨씬 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집에 사놔야겠다. 맛있는데? 장본 음식과 짐을 정리하고 잠시 쉬면서 가져온 펄스로 VR 게임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놀아볼까요? 요즘같이 연습 중인 드론을 날려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멋지죠?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쳤습니다. 좀 더 힘들게 굴렀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드디어 저녁 먹을 시간. 펜션 여행의 곳 바비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녁입니다. 쌈 채소, 김치, 그리고 황. 이게 사이다까지 있습니다. 진수성찬이죠. 주인공인 이 고기가 있는데 담백한 훈연의 맛이 담긴 베이컨이네요. 용돈을 다 써서 이것도 구워 먹으면 맛있어. 쌈 싸 먹으면 기대해봐. 자, 다 됐습니다. 이거를 밥을 이렇게 해서 덮으면 끝. 삼겹살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이거 세 개 넣으면 삼겹살이 되는 거. 그 배불러? 아니요. 우리 라면 먹을까? 아, 먹어야겠네요. 라면 두 개만 갖고 와.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좋습니다. 치우고 있을게. 이따 먹은 거를 좀 치워볼게요. 김치 담아왔네. 김치 왔네. 어? 뭔 소리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이 증가했고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72건, 매년 200건 이상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안전입니다. 아, 저는 멀쩡합니다.